전에 괜찮으세요? CCTV도 없고 남들 눈에 안 띄는 은밀한 사각지대로 주세요. 아, 네. 그럼 천천히 보시고 주문해 주세요. 커플 들면 먹는 거 그거. 어? 사장입니다. 네. 언니, 저는 왕팩 찐팬이거든요. 사인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기념으로 가도 돼요. 사연이 길지만 언니는 저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거든요. 애들 좀 화장 잘한다고 하는데 저 언니 영상 보고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자, 어때? 어설프게 하고 다닐 거면 나보고 화장 배웠다는 소리 하지 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래도 나 화장 처음 할 때보다 잘하는 거야.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해. 난 봐도 잘 모르겠더라. 내가 보기엔 너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야, 난 셀렉. 와, 이거 진짜 갖고 싶었던 건데. 아무데서나 자냐? 누가 잡아가도 모르겠네. 나 무거워서 누가 잡아가지도 못해. 너 근데 이제 바이크 안 타고 다닌다? 너는 소문난 부자거든. 어? 우리 엄마가 하지 마. 아무래도 남자 선물은 잘 못 고를 것 같아. 아, 근데 뭐 저도 선물을 잘 못 골라서요. 나 같이 가줄까? 나 오늘 어차피 와이프 선물 사러 백화점 가야 돼. 네, 여보세요? 준씨, 그럼 이따 봬요? 아니요, 저... 떠서 어찌나 꽁꽁 감추던지 이따 왕자 원했던 사진 줘. 무슨 사진? 우리 배에서 같이 찍은 사진. 끼리 꽤 친밀한가 보네요. 뭐 따로 만나서 넥타이 매주고 뭐 그렇게. 언니랑 무슨 사이신데요? 어떻게 생각 있을까? 잘할 수 있는가 그렇지? 그리고 내가 연예인 시킬 생각 없으세요? 연예인 타고난 머리도 있겠지만 저희 스터디 있었어. 계세요. 자연스럽게 가자. 애가 이 지경인데 계속 시킬 거야? 자, 서준아. 서준.
그놈 받기 전에 절대로 안 들어오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쳐놨는데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 규경이한테 절대로 말하면 안 돼. 걱정할 텐데 어떻게 그래요? 야, 지금 전화 안 돼. 절대로 안 들어가. 우리 집 이주환 씨가 많이 좀 이렇게 줘. 여기서 주무세요.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아유 어떻게 그래. 나 친구 앞에서 참 염치가 없네. 내가 밖에서 잘 테니까. 거친 비바람 몰아친 후엔 새벽에 무슨 밥 먹는 거야? 축구홈에서 먹는 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안 먹으면 후회한다. 안 먹어봤나? 아 제가 먹는 거지. 술도 마시겠어. 음식형이다. 아침도 조금밖에 안 먹고. 이제 가면서 먹어. 가서 수업 열심히 듣고 학교 잘 다녀와. 가 아니지. 나는 이제 갈 거니까. 고마웠어. 핵모제. 핵모제? 자, 내가 알바했던 카페인데 알바 구한다더라. 얘기해놨으니까 이따 가봐. 우와, 대박. 하루 만에? 진짜 꼬미기 전까지는 일단 중단을. 네, 네 사장님. 아, 인주기 알바하기로 했어요? 소개시켜줘서 고마워. 지금 주경이 여기서 일 배우고 있어. 어머. 그러게. 우리 우산 없었는데 하나쯤 비 맞을 뻔해. 어? 운이 나빴네. 근데 세연이 아무래도 상관없어. 네가 내 여자친구인 건 변함없으니까. 노래 엄청 좋던데. 들려줄까? 응. 아. 비도 오고 그랬는데 음악 영화라든지 좀 같잖아. 헐. 너 왜 그래? 계속 내 머릿속에서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해놨으니까 이따 가봐. 우와 대박. 감사합니다. 서준아. 임지가 어디 있어? 괜찮아? 서준? 배구 씨? 아 몰라. 맨날 나만 엄마 생각하지. 나 이거 안에 임지영 시켜. 임지영? 누구야? 알바 잘하고 왔어? 어버버 했지 뭐.